미국 사는 진돗개돌이. 미국 사는 진돗개돌이입니다. 이 모자가 뭐냐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거든요. 버튼 누르면 야간 산책할 때 이렇게 쓰는 모자예요. 한 번도 안 썼는데 좀 약간 부끄러워서 오늘 한번 쓰고 산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진돗개돌이. 네, 지금 산책을 나왔는데 모자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밝네요. 가끔 저희 동네에 정말 드물게, 원래 밤 산책 이렇게 잘 안 하는데 사람들이 밤 산책할 때 이렇게 모자 쓴 사람이 딱 한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괜찮겠다 해봤는데 밝아서 좋네요. 네, 밝아서 아주 좋습니다. 아, 예. 제가 한국에 언니가 두 명 있거든요. 친언니가. 네. 저희 작은 언니가 작년 여름인가? 네, 지하철 타고 친구들 만나러 가는 길이었대요. 9호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옆에 젊은 남자가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이 미국 사는 진돗개 도리를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거 제 동생이요? 아는 척 하고 싶었는데, 예. 네, 뭐 낯선 사람이고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이제 저희 큰언니가 동네 베이커리 갔는데 그 베이커리 사장님이 이렇게 다른 채널을 보고 계셨대요. 걔도 미국에 있는 진돗개예요. 그래서 요즘 자기가 거기 너무 빠져있다고 너무 귀엽다고 막 얘기를 하시길래 저희 동생도 미국에서 진돗개 키운다고 유튜브 한다고 그랬더니 알아. 그 산책하는 게 산책하면서 그 말하는 거.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처음에 그러니까 산책량이 많아요. 도리가 아침하고 저녁하고 매일매일 하니까. 근데 그냥 그러다가 그냥 산책하면서 얘기하는 네, 그런 컨셉으로 이렇게 막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좀 깨달은 건데 많은 분들이 좋아하지는 않으세요. 산책 토크를 저만 되게 좋아하고 몇몇 분들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가끔씩 그 옛날 토크하는 화면에 좋다고 이런 댓글 달리면 막 정말 가슴이 뭉클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막 토크를 하다가 막 이거는 한 번 더 만들어야겠다, 한 편 더 만들어야겠다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얘기 다 못 끝내서 그러면 제가 이거는 다음번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 편이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좀 그랬는데 산책 토크도 뭐 사실 뭐 조회수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고 인기도 없다라는 거 저도 이렇게 알지만 가끔씩 한 번씩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또 밤에 산책 오래 하고 그럴 때 별로 심심하지 않잖아요. 수다 떨고 그러면 아무도 없거든요. 밤 늦게 나오면. 이렇게 밤 늦은 건 아닌데 원래 또 미국 그 사람들의 어떤 생활 패턴이 아침 되게 일찍 시작해가지고 좀 일찍 자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애들 친구들이 막 8시 이렇게 잔다는 거예요. 7시 반 저녁 먹고 거의 그냥 자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되게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시작하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네,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엄마 진돗개돌이. 그래서 오늘 막 대청소 했는데 도리가 이렇게 제가 걸레질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저의 느낌인데 미안한 것 같은. 저만 청소해서 지금 미안한가? 너무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나? 아무튼 저를 되게 쫓아다니 졸졸. 그러다가 이제 걸레 그 마대자루 같이 이렇게 손잡이에 있잖아요. 그거에 뒤에다가 뭐 몇 번씩 맞고 그래요. 따라오는지 모르고 있다 막 하다 보면. 그래서 하여튼 도리가 좀 그렇습니다. 엄마 진돗개돌이. 그리고 작년 겨울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동네에 중국인 아저씨가 사세요. 근데 그 집 개는 시쥬예요. 네, 개가 좀 작고 그리고 이렇게 리쉬를 잘 안 하고 다니세요. 왜냐면 애가 잘 따르니까 주인을.
근데 한번 저희 도리가 막 그때 진짜 철부지 시절에 막 탈출 많이 했을 때막 그즈개를 공격하려고 했는데 그 아저씨가 진짜 자기 온몸으로 자기 개를 막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도 되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그 집에 그래서 계속 미안하다 사과하고 그랬었는데 그것 때문인지 그집 딸이 저랑 나이가 비슷한 것 같은데 진짜 막 인사도 안 하고 되게 좀 차갑게 대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분 겨우 그러니까 걔가 이렇게 오프리시라고 다녀서 그 시주가 도리를 보면은 막 도리한테 막 달려들어요. 달려드는데 낮에는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거든요. 자기가 도리 앞에서 멈추거든요. 근데 그날은 밤 산책이었어요. 이렇게. 근데 그날도 오프리시를 산책을 한 거예요. 그 아저씨가. 근데 그 걔가 막 도리한테 막 달려들었는데 멈추질 않고 그냥 진짜 돌진하더라고요. 근데 도리는 이제 목줄을 하고 있었었는데 도리가 걔를 물었어요. 목을 탁 물었어요. 목덜미를. 근데 제 생각에 그게 세게 문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세게 물었으면은 정말 어떻게 됐겠죠. 근데 막 물고 좀 안아주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제가 막 떼냈어요. 떼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걔가 막 낑낑낑낑 하면서 이제 도망갔죠. 그래서 아저씨가 확인해 보라고 혹시 피 나냐 했더니 확인해 보고서는 괜찮다고 그리고 가셨거든요. 또 그날도 제가 되게 고민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일단은 뭐 얘기는 했는데 저희가 저희 잘못이라고 할순 없죠. 왜냐면 그집 개가 오프리시여서 만약에 이게 경찰 리포트 들어오면 그 집이 티켓을 무는 거거든요. 왜냐면 줄 없이 산책을 했기 때문에 오프리시는 티켓을 끊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냥 그렇게 넘어갔는데 그리고 저 아저씨 보면 인사하고 다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날도 딱 이렇게 목을 물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그 개가 또 산책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심하게 부상을 입진 않았구나. 그래서 되게 마음이 그래도 좀 그런 사고가 나면 뭐 누가 어떻게 하든 뭐 이유에 어떻든 간에 마음이 안 좋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 한 번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지인분이신데 진짜 막 되게 철학적이시고 통찰력이 되게 있어요. 제가 진짜 평상시에 되게 존경해요. 너무 존경합니다, 이분을. 근데 그날도 이제 막 저희들 이제 겨울이었는데 이제 저희 집에서 막 모임을 했었어요. 막 그냥 되게 분위기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카메라를 산지 얼마 안 돼갖고 오늘 단체 사진 찍자고 그러고 이제 단체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도리가 이제 항상 손님들 오면 식탁 밑에 있어요. 식탁 밑에 좀 주로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제가 막 이렇게 움직여서 사진 진짜 저쪽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움직이시면서 도리를 이렇게 발로 이렇게 딱 건드리신 거예요. 그때 도리가 확 물었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눈 깜짝할 사이여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정말. 그런데 보니까 물렸다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 물렸냐? 왕! 막 이런 소리도 안 나군요. 아무런 소리가 안 났는데 약간 딱 피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또 미안해. 진짜 제가 이거 어떡하면 좋나. 근데 되게 쿨하신 분이셔서 되게 이해를 하시고 이해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되게 막 이렇게 마음 이렇게 심적으로 부담감 갖고 막 그럴까 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런 얘기를 자기는 그 도리가 오히려 더 좋다고, 도리가 더 좋아졌다고. 왜냐면 정말 얘는 동물적인 본능이 있는 아이라서 자기를 꽉물수 있었는데 그냥 딱 아차 싶었는지 딱 이렇게 놓는 게 있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너무 미안. 진짜 지금도 너무 저희가 왜냐면은 저희가 잘못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진돗개를 그렇게 권하지는 못해요. 왜냐면 안전사고가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아무리 뭐 똑똑하고 뭐 충성심이 강하고 뭐 이런 장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조금 뭐랄까 정말 이 부분만 부각이 되어 있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진돗개를 왜냐면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이게 좀 영역 안에서 다른 개들한테 공격적인 성향이 있다라는 거는 꼭 알아두셔야 될것 같아요. 만약에 진돗개를 키우시죠. 왜냐면 저도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어디서 분양 받았냐고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고, 저희 브리더 아저씨도 너무 문의가 많이 와서 자기가 너무 바쁘대요. 근데 물론 분양을 받으시는 분은 없지만 자기가 너무 막 그렇게 막 바쁘다고 이제 막 하소연을 하셨는데, 그래서 생각을 정말 많이 해봐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 개사고도 물론 이거냐, 인사사고도 있어요. 그리고 밖에 그 진돗개는 제가 봤을 때 사람을 막 좋아하고 막 이렇게 레브라드처럼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사람 되게 가리고 낯가리는 스타일이어서 막 자기 귀찮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물수 있어요, 정말. 저희가 그런 사고 한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진짜 새벽에 아, 저희 친정에 막 전화 걸어서 난 진짜 큰일 났다고 막 그랬던 적. 그래서 저희 친정 어머니도 맨날 저한테 야, 그걔좀 어떻게 안 되겠냐 막 맨날 이러셨었거든요. 근데 왜냐면 제가 아는 짐 여기 이렇게 사고 나면 그막막 소송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배상금이요, 상상을 초월해요, 정말. 막 진짜 억 단위에요, 억 단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심각하게 물면. 예.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걔는 안락사를 당하고, 그래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이제 도리가 요즘에 너무 애가 행동도 조금 달라지고, 이렇게 제 말을 자꾸 들으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싫어하는 걸 아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막 공격적으로 한다거나 다른 개들한테 공격적으로 한다는 거나 이런 거를 싫어하는 걸 얘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예전처럼 막 뛰쳐나가려고 하거나 뭐 누군가를 공격하려고 하거나 그랬을 때 제가 못하게 말리잖아요. 그러면 도리가 그 말을 들어요. 그리고서 그 말을 듣고, 내가 지금 엄마 말을 들었으니까 엄마도 나한테 보상을 해줘, 뭐 이렇게 해서 간식을 줘. 헤이 도리, 도리 컴, 도리, 헤이 도리, 도리 스테이, 스테이, 도리 셋, 셋, 도리 셋. 네, 지금도 어떤 사람이 산책, 밤 산책하고 있는데, 보고선 여기 바로 우리 집 근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 말을 듣고 있죠. 앉으라고 했더니 앉았습니다. 도리 컴, 일라. 도리 컴, 도리. 굿보이, 도리 컴. 지금 흥분했어요. 다른 개가 지나가가지고요. 아무튼 요즘에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하네스도 쓰거든요. 이게 뭐 이렇게 목줄하다가 하네스도 해봤다가 안 되면 목줄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했던 거니까. 왜냐면 하네스는 얘가 힘이 되게 세요. 그래서 여름에, 작년 여름에 제가 뒷마당에서 아이들하고 노는 영상 보신 분은 알겠지만, 도리가 갑자기 집 앞에 사람 지나가서 이렇게 딱 흥분했을 때 제가 진짜 확 넘어졌거든요. 약간 공중에 약간 붕 떠서 확 넘어진 적이 있어요. 얘가 진짜 힘이 너무 그 순간적인 힘이 너무 세요. 그래서 그때도 이거 다 이거 체인 끊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걸도 못 저희가 이거가 얘가 순간적인 힘을 발휘하면 이거가 다 끊기거든요, 몇 번. 그래서 못 쓰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사람이나 다른 개를 부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도리도 지금, 예, 그러니까 그 물론 그 사람도 안 되는 거고 도리도 안 되는 거고 다안 되는 거라서 자기가 목줄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예, 제가 느껴요. 그러니까 이 하네스를 썼을 때 이게 줄이 이렇게 당겨지거나 이러면 그 범위를 벗어나려고 하진 않아요, 자기 힘줘서. 예. 그래서 아, 이제 컨트롤이 되는구나 해서 하네스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또 이제 얘가 이게 제가 뭐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면 다시 목줄을 써야겠죠. 근데 정말 오랜 시간 지켜보고 이렇게 한 번씩 교차해서 써보고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도리가 그걸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리도 이렇게 막 도발하거나 이러지 않을 때 않으면 계속 하네스 쓰는 걸로. 네. 근데 지금 도리가 막 모든 개들한테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영역 안에 들어오거나 그다음에 이 몇몇 특정 개가 있어요. 저희 동네 영역이 겹치는 개들, 걔네들한테만 그러는 거라서. 아무튼 진돗개는 좀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견종은 맞긴 맞아요. 예. 저도 그렇게 막 주변 사람들한테 막 진돗개 멋있다고 막 관심 보이시고 그러면 저도 같은 견종 키우면 좋죠. 좋은데 한국분들한테 그냥 많이 생각해보라고. 사고가 많으니까. 예. 그래서 항상 그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정말. 예. 그러니까 그 특히 초보자들한테는 쉽지 않은 게고, 정말 그 마들피겨 하신 분들 있잖아요. 막 모성 본능 같은 거 조금 강하신 여자분들 별로 이렇게 적합하진 않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딱 이렇게 규율적이고 이렇게 조금 강한 아마 최고의 개라고 하실 거예요. 네, 저한테는 정말 제가 이 도리가 다른 지퍼 다른 개들한테 하는 거 그런 거 다 빼놓고 지금 저한테 하는 거 보면 너무 감동적인 개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3년 만에 이렇게 된 거니까 앞으로는 더 많은 감동을 받지 않을까. 3년 걸렸어요. 그리고 얘가 막 저한테 마음을 확 열고 막 이래 처음부터 막 꼬리치고 막 반갑다고 멍멍멍 이렇게 한 개가 아니고 진짜 마음 여는데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한 번 여니까 왜 다 주는 거 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저는 너무 좋아요. 너무 든든하고 너무 좋은데 힘든 시간들이 있었고 저도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다행히 저희가 이제 그 사고가 났던 그런 사람들과 뭐 이렇게 이웃분들 다 너무 진짜 천사 같은 분들이셔서 다 이해를 해주셨고 그냥 그랬습니다. 저희가 정말 되게 그렇게 한 거였죠 사실은. 예. 아무튼 주의하고 조심하면서 키우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진돗개 막 알리고 진돗개에 대한 애정도 있고 한국인으로서의 뭐 자부심도 있고 그러지만 진돗개가 우리가 아는 것만큼 막 알고 있는 부분들이 다는 아닌 개예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도 같이 보셔야 되는 개라는 것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이제 산책 다 하고 집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간인데 도리가 아무래도 저기 블루네 집에다 영역 표시를 하고 싶은가 봐요. 저희가 말씀은 드렸어요. 도리가 자꾸 그쪽에다 영역 표시한다네. 블루도 저희 마당에서 영역 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그리고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저도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도리는 사람입니다. 구독 잊지 마세요.